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앞으로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반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이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기와 물입니다. 그래서 용인 원산면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건설이 되는데 용인 반도체 이 클러스터에 전력 공급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터널식 전력구 관통을 오늘 한 내용을 속보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전체 전력 공급 시설을 준공한다는 내용인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2027년도에는 이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생산품이 나옵니다. 나와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전력 공급 시설을 준공한다는 내용이고 오늘 속보로서 월드 쉴드 TBM 터널 관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 단지 전력 공급 시설인 터널식 전력구 관통식 현장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원산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핵심 기반시설인 전력공급시설 터널식 전력구 관통식이 열렸다고 오늘 국군의 날인 1일 밝혔습니다. 자,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원산면에 이제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에 122조가 투자되는데 오늘은 전력구 관통식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내 전력 공급 시설 수직구에서 열린 이 터널 관통식에는 이상일 용인 시장과 방성종 용인 일반 산업단지 대표, 장효식 SK 에코프랜트 부사장, 서정원 한국전력 경기건설 지사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날 관통한 터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내 조성 예정인 SK하이닉스와 협력화 단지 50여 개의 소부장이죠. 기타 시설에 필요한 2.83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신안성 변전소, 그러니까 안성면 그 안성시 고산면 쌍질에 있는 그 변전소에서 용인 처인구 원산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전력 공급 시설은 총 연장 6.2km 중에서 개착식 전력구 1km, 터널식 전력구 5.2km로 계획이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원삼 SK하이닉스 개발 현장을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2022년 5월 착공한 이 터널은 지난해 3월 직경 4.4m의 쉴드 TBM 장비를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불진 작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삼 SK하이닉스의 개발 현장이 푸른 가을 하늘과 함께 아주 멋지게 지금 열심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전력 공급 시설은 개착식 전력구 공사까지 완료하고 케이블 설치 작업이 이어지는데 이어서 변전소 등을 포함한 전력 공급 시설은 2026년 8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 토지 투자, 용인 원삼 SK 반도체 126만 평의 개발 현장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면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어느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용인시 토지투자에 관심이 있으면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고요. 또한 저희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그러니까 이번에는 10월 6일 날 10월 10일 날이네요. 10월 10일 목요일 날 또
매주 목요일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인반도체 크루스터 전력 공급에서 터널식 전력구 관통, 쉴드 TBM 터널 관통식이 열렸다는 내용을 오늘 1일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속보로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알아주셔야 될 내용은 이 클러스터 전력, 반도체는 반드시 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꼭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영상을 시청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